그 다음에 질문을 드릴게. 그 국민주식 네이버와 또 카카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GPT 산업이 이제 앞으로 좀 커진다고 하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다시 재기의 기회를 노리는 것 같은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카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카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직후에 빅세븐 종목 중에 거기서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FANG 기업들이 그죠? 다 이제 플랫폼의 가치로 인해서 올라갔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또 폭발적인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은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익은 뭔가를 투자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또 감가상각비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일시적으로 훼손될 수는 있는데 그 이익의 훼손이 어디서 일어난 건가? 아, 미래의 매출을 위한 투자였구나 하면 우리가 또 자신 있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네이버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니지먼트인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애플 시대에는 애플을 안 샀어요. 그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야, 스티브 같은 천재가 애플을 경영을 할때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팀 쿡이 CEO를 맡고 나서부터 워런 버핏을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매니지먼트의 부분에 있어서 천재적인 스티브 잡스보다는 안정성이 팀쿡을 더 가치치를 높게 준 거죠. 투자자 입장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나.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경영진과 카카오의 경영진이 이번에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보면 네이버는 야, 저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그냥 미국 회사 같아요. 네이버의 경영진을 보거든요. 그래요. 네, 미국 회사 같아요. 근데 카카오의 경영진은 조금 아쉬워요. 이 카카오라는 엄청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경영진들이 그동안에 했던 걸 보면 이 주주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 좀잘 모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최근에는 막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같고 나중에 주가 흐름은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시각까지 카카오의 주가에 다 반영은 됐다고 보거든요. 됐고, 하반기가 지나서 최근에 아직까지 금리가 안 빠지니까 다들,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되게 조금 이 조바심이 느껴지실 건데, 채권은 제가 올해 상반기에 주식으로 벌고, 하반기에 채권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게, 채권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올 4Q부터 내년 1Q, 2Q 가면서 확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이 플랫폼의 기업들의 가치는 또확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투자를 한다면 믿음이 가는 거는 지금은 네이버인 것 같고요. 또 카카오고 네이버하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네이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기사를 계속 이제 읽다 보면 해외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뭐 제페토라는 게 메타버스 시장을 할 때도 있었지만 뭐 웹툰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걸 갖다가 동남아 가서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포시마크 같은 회사를 또 인수를 하고 근데 되게 싸게 인수했어요. 그런 것도 싸게 인수하고 그런 걸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1등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될 때그 모멘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면 JYP나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다가 동남아에서만 하다가 일본 가고 미국 가고 유럽 가고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지금 다조 단위대로 확 커졌잖아요. 그런 준비를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아니, 맞아요. 챗GPT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저렇게 하는데, 그죠? 네. 바드라. 이러다가 네이버의 검색 시장 이런 거 맞아요. 다 저기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그 최수연 사장이 지난 그 챗GPT 나오고 나서 4월 초인가에 딱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한글 데이터가 우리가 챗GPT 대비해가지고 한 6,000배 정도 더, 600배인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음식점이나 검색을 할 때 구글 가서 검색 안 하잖아요. 그죠. 글로벌한 거는 구글링을 하는데, 네이버 가서 찾아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이 검색 시장을 뺏기면서 광고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우려감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이버 주식이 진짜 싸긴 싼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져서. 네. 제가 한 번씩 보면, 뭐, 재작년에는 뭐, KTNG,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뭐, 키움증권, 이런 거, 삼성전자, 가끔씩 지 팔아서 사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 번씩 쓰잖아요. 네. 네. 지금은 네이버 같은 거. 그래요? 지 팔아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KTNG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웬만한 주식은 이제 다 팔고 쉬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재작년 8월 달에 하고 난 이후로. 그래도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집 팔아서 살고 싶은 주식은 있습니다. 하다가 이 KTNG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 KTNG 왜 안 올라가냐,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많이 올랐었죠. 네, 작년같이 그렇게 떨어지는 장에서 KTNG가 9만원 막 넘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KTNG를 사신 분들, 제 주변 분들은 배당도 받고 배당 거의 6% 받고 주가도 올라가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서 트레이딩하러 들어가지는 마세요. 네이버 같은 주식을 지금 트레이딩하러 들어가면 재미가 되게 없고 답답할 거고요. 사서 한번 3년 가져가 볼까? 네,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지금 20만 원에서 사면 40만 원만 가도 100%잖아요. 네. 네. 3년 동안. 그렇게. 그러면은 그 전무님, 만약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시겠나요? 또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지금도 저희 회사에 계속 새로운 고객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새로 찾아오신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보면 딱 저분은 의사신 것 같은데 딱 이 느낌이 와요. 네. 이제 딱 외모만 봐도 근데 그저께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한 3년 동안 주식하다가 내 생활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 봐도 뻔하죠. 말 그대로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면 정말 전문성이 있고 집중을 해야 되고 힘이 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주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어떤 주식을 샀는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런 분들 제가 한 1,800명 만나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에 제가 한 1,800명을 만나서 안 봐도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지, 어떤 매매를 할지, 어떤 고민을 할지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늘 행복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거나 그 시간을 얻고자 투자를 하는 건데 그 행복하자고자 투자를 하는데 생활이 피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 같은 분들이 그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운 분들인데 왜 피폐해지냐면 그동안에 공부를 하니까 다 됐는데 아니 주식은 왜 이리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본질을 깨닫고 제대로 그 투자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원칙과 좋은 투자 습관. 예, 좋은 투자 습관. 자, 그러면 좋은 투자 습관이 뭐냐면,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대체 불가한 핵심 우량 자산을 사세요. 핵심 우량 주식을 사세요. 라고 했잖아요. 핵심 우량 주식을 사면 마음이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문직을 하시는 분도.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루이비통, LVMH 뭐 다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ASML 다 핵심 우량 자산이잖아요. 빠지면 내가 월급 받은 걸로 더 사면 되니까. 네. 왜냐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요. 그런 핵심 우량 주식을 사면 불안할 이유가 없고, 혹시라도 빠지면 오, 또 40만 원 갈 주식이 또 19만 원 됐네, 17만 원 됐네, 더 사면 되니까, 그죠? 네,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1억이 나는 돈이 있으면 핵심 우량 주식 중심으로 사야 되는데, 자, 저는 항상 미국 시장을 늘 보고, 우리나라, 우리, 저희 회사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회의가 미국 시장 분석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시작되는 큰 모멘텀을 보면서 투자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테슬라가 왜 저렇게 세지? 2차전지구나. 라고 알고 들어간 거죠. 지금은 뭐가 제일 세지? 챗GPT인 거죠. 여기에 제일 수혜주? 아, 엔비디아의 GPU. 그러면서 이 주식이 벌써 110에서 300 가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1억이 있다면 삼성전자부터 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주식도 사고, 그렇게 핵심 우량 자산으로 80%를 채우시라는 거죠. 80%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작년에 태조 이방원 이러잖아요.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죠. 왜냐면 유가가 막 130불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방위산업, 방위산업 말이 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 되게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모멘텀이 받을 수 있었던 게, 과거에 그 미국이 이라크 전쟁 했던 거, 네, 기억나시죠? 걸프전. 네. 3일 만에 그냥 다 작살내 버렸잖아요. 네. 어떻게 작살냈었죠? 그냥 에어 스트라이크라고, 그죠? 공습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때려 부으면서, 무슨 지상전이에요. 탱크전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전 세계가, 아, 앞으로의 이제 전쟁은 저런 식이기 때문에 탱크 같은 거 필요 없구나.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라크 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네, 탱크전 엄청 하잖아요. 그죠? 뭐, 이거, 제블린 쏘고, 우리나라의 천군 같은 거, 뭐. 그러면서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그동안에 계속, 그런 무기에 대한 개량화라든지, 뭐, 그런 기술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방위산업 모멘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자산의 20% 정도는, 그렇게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네, 때 이게 말이 돼라고 빨리 판단을 해보고, 대중들의 10명 중에 아직까지 긴가민가 할 때 한 5%씩 사보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한 20% 정도는 놔두고, 또 올해 되면서 이번에 그 2차 전지가 되게 중요했던 게, 이 시장은 강세장이야라고 보여준 거예요. 네. 작년 약세장에서 뭐 태조 이방원 하다가 밀려버리고, 그죠? 하다가 밀려버리고, 그런 흐름이 왜 그랬냐면 약세장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올해 그렇게 불을 뿜었다는 말은, 아, 시장이 약세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틀림없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 주식을 한번 따라가 보기 위해서 20% 정도는 현금을 놔두셨다가, 이번에 그런 6월 달에 만약에 그런 조정이 한번 확 있으면, 새로운 또 그 조정에서 강하게 치고 나오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5%씩 한 네 종목씩 담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우량주 80%를 지키는 가운데서, 네, 그 2차 전지 산업은 아무래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초기 산업이고 앞으로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핵심 우량주 범위에 좀 많은 포지션을 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걸까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아, 삼성전자나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진짜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네. 뭐,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해 봅시다. 네. 지금 정도의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은 바로 2년 전에 테슬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네요. 네. 테슬라를 제가 2020년 5월 달에 이 회사 1조 달러 가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나중에 뭐 테슬라가 막 한 7배 올라버렸죠. 한 6개월 만에 확 올려버리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올랐는데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은 전무님 제가 이제 너무 비싸진 것 같아서 저희는 3분의 1 팔았습니다. 여기서는 쫓아가지 마세요 하면서 해서도 전무님 테슬라 주식은 그냥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할 건데 맞아요. 그때까지 들고 가는 거지 무슨 테슬라 주식을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420불하던 게 지금 이번에 101불까지 맞아요. 빠졌다가 200불 왔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 아니 지금 아니 2030년 되면 2천만 원 팔 건데 지금 사야죠 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맞아요. 요즘은 안 하죠. 네, 안 해요. 네, 오히려 테슬라 팔아가지고 2차전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마음이 또 확 식어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테슬라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차전지가 분명히 전 세계에서 우리가 탑티어고 경쟁자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이 배터리 관련된 걸 2020년도에 저희가 LG화학을 포트에 제일 많이 샀을 때 2차전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왜 우리나라 2차전지가 글로벌 넘버원이었는지 그 이유를 많이 설명드렸거든요. 그때 이미 그렇게 사셨었군요. 네, 보세요. 80년대에는 전부 일본 제품이었어요. 네. 80년대에 소니의 워크맨 딱 열어보면 다 일본. 우리나라 뭐 웬만한 거 이래 열어보면 다 싼요. 다 일본 전지였어요. 일본 2차 전지가 전 세계 시장의 한 87% 차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업체 다 망하고 싼요가 망했어요. 네. 싼요가 망해서 파나소닉에 인수된 거거든요. 그 왜 그랬냐면 일본 전자 회사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왜? 삼성전자 때문에. 네. 삼성전자랑 LG전자 때문에 2005년 이후로 일본의 전자 제품들이 다 죽으면서 일본 배터리 회사들이 납품을 할 캡티브 마켓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엄청난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가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대중들이 이 확신이 조금 이제 누그러져야 돼요. 지금 테슬라처럼. 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